모두 네. 앞돌리기 포쿠션을 치고 있고 성공. 그래도 최혜미 선수가 좀 돌아온 것이 컨디션 회복을 한 것이 좀 다행이라면 다행일 텐데요. 그렇죠. 최혜미 복식에서 8승 7패. 네, 공을 좀 닦아달라고 좀 요청한 것 같은데.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얼마든지 닦아달라고 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트에 한 번 이상 요구할 수 없죠. 네, 좀 끌어서 각을 뭐 그렇게 많이 끌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빨간 공을 확실하게 키스 처리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하죠. 공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요? 이러면 네, 살짝 길었습니다. 교훈수가 한 점 득점했습니다. 조금 더 당점이 미세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발라전이 고개를 갸웃하는데요. 임성균 복식은 4승 네, 4패 끌어서 잘 들어갑니다. 돌아 나와서 득점까지. 첫 득점이 이런 그 구질로 딱 성공되게 되면은 바로 순간 전력 상승입니다. 아, 네. 어, 이거 회전? 네. 오, 네. 네, 득점. 어마어마한. 지금 최혜미 선수 들어간지도 지금 네. 어떻게 들어갔지 이게 네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여기서 이제 리버스거든요. 예. 예. 셋, 네 번, 네 번의 쿠션 맞고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행운도 한 번은 있어야죠. 네. 네, 치고서도 좀 얼떨떨 할 것 예. 같아요. 이런 점수 들어가면. 게다가 두 점짜리였고. 네. 앞서 여자 복식 때도 최혜미 선수의 득점이 더 많았습니다. 김세현 네. 선수보다. 미안해서 좀 약하게 친 건 아. 아니겠죠? 이렇게 쫓기고 있는 그 3대 5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래가 길게 돌렸습니다. 네, 아주 뭐 기본 기술로 풀어내는 이미래 네. 선수입니다. 3 쿠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지금 이민혜 선수가 구상. 회전을 주지 않고 두께만 잘 맞추면 득점이 되는 상황. 네. 바로 이거죠. 저런 부분도 줄여나가야죠. 성공. 오, 그리고 다음 공이 혹시 원뱅크로 연결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고상훈 득점으로 4대 2가 됐고 이제 가볍게 각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게 경험이 없으면 이것도 조금은 네, 자신이 없거든요. 살짝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최혜미 선수가 네, 잘 치기도 하고 행운도 결정적인 그 예. 포인트 대단한 그 걸어치기 한번 있었죠.
득점 성공을 했고. 아, 일단 쓰리 쿠션은 됐는데 예. 너무 밀렸습니다, 지금. 이게 근처에서 머물러 있으면 쓰리 뱅크를 또 허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쓰리 뱅크 반격 기회입니다. 반면에 TS 샴푸는 이번 세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너무 두껍게 밀렸어요. 예. 약간만 얇게 맞았더라면 적당하게 각이 진행됐을 텐데. 6대 2 넉 점을 뒤져 있는 TS 샴푸 프라닥이고 틈을 파고듭니다. 네. 정확합니다. 두 점 따라붙습니다. 임성균의 뱅크샷 3뱅크. 오늘 임성균 선수의 그 샷 느낌 아주 좋습니다. 현재 임성균이 석점, 이미래가 한 점을 책임지고 있는 TS 샴푸 프라닥. 아, 지금 왼쪽으로 아주 정교한 코스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미래가 타임아웃 요청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지금 아, 오른쪽으로 끌어서 해요. 그럼 빨간 공이 바로 옆에 있지만 좀 덜 끌렸죠. 지금 왼쪽으로 처음에 변했던 방법. 네. 그 방법을 시도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서 임성균이 첫 득점을 했던 배치와 유사하긴 했는데. 네. 이제 빨간 공이 아무래도 좀 신경 쓰입니다. 큐가 네. 마음껏 이게 시원하게 이제 앞으로 내밀 수가 없죠. 근데 반면에 이제 반대쪽 당점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서 다만 두께를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 것. 그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최미 선수가 오늘 네. 하드 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세트는 예. 당구라는 게 이게 너무 안 맞았다. 다고 그렇게 실망할 거 없어요. 네. 네.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잘 됐다고 해서 또 이렇게 좀 오버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미가 2세트 때도 5점 득점했는데 지금도 지금 5점 득점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 나온 점수 오늘 다 몰아서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3뱅크 고상훈 선수의 3뱅크 제가 감각적으로 구사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고상훈의 3뱅크 아, 정확합니다. 이렇게 한 세트를 만회하고 네. 있는 효원스 헬스케어 레전드입니다. 고상훈 선수의 그 승부수가 통했네요. 네. 확실히 원쿠션 위치를 5&up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경험치, 그 감각 이런 걸로 지금 포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드디어 한 세트를 반격하네요.